The deadly coronavirus epidemic that originated in Wuhan, China, has been dominating headlines around the world. The novel coronavirus outbreak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Media coverage in neighboring South Korea has been inflammatory, fueling public fear over the viru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오늘 4명 더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Located at the heart of Seoul, Myeongdo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sites in the city. This block of shopping district is usually packed with foreign tourists, mostly Chinese, visiting to shop and enjoy street foods. But ever since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streets of Myeongdong seem less crowded than usual.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한 5분 일로는 뽑힌 것 같아요. 저는 메르스 때나 뭐 사스 때나 뭐 그때도 다 이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이러면서 편안해. 몰라, 내가 너무 무뎌서 그런지 몰랐다. 물건을 많이 사러 나오시는 구매 대행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사실상 많이 줄었어요. 차량도 많이 안 나와요. 강남에 들어가도 그렇게 차가 많질 않아요. 손님이 하나 줬다고 손들으면 차가 여러 대가 가서 경쟁을 하듯이 질주해서 가서 싫어요. 그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적다. 특히 이제 중국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탈 때 마스크를 안 했으면 좀 불안하지. 그렇지만 그걸 안 태울 수는 없잖아요.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working in Myeongdong were reluctant to speak to the press about the virus, fearing it could further affect their sales. 처음부터 우리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점마다의 사정은 지점 매니저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쪽이랑 연결해드리면 그쪽이랑 답변 받으시면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영향력이 제일 큰 건 아닐까. 시발적인 상영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는 건 아닐까.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극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So, what do people really think about the coronavirus scare? 너무 한적하다? 약간?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뭐 도시락 같은 거 시켜서 먹거나 하는데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줄이는 분위기고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회사 내에서도 막 대책만 꾸리고 그런 정도까지 와서 중국인들 생각이 있으면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오셔가지고 마스크 하시고 하긴 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우리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같이 이렇게 막 밀집해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제 친구나 동생이나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길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got to Korea? Were you worried at all? No. I felt fine. Yeah. Only worried in the airport, really. Yeah, just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Honestly, if we were super concerned about it, we would have canceled. You wouldn't have come, yeah. I can kind of relate to how bad the coronavirus is, but I think we're more prepared this time compared to when it was in SARS because I've lost friends during that period too. They've died and yeah, it feels scary, but it's not that bad yet, I feel. 지금 우리나라 많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꺼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립되지 않겠어요? 공항에도 검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뭐 있으면 시스템을 잡게 만들어가야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경우 별로 우리 역사상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Nonetheless, the nation has been stepping up measures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virus, with airports tightening border control and universities postponing the start of the spring semester.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게 보도하거나 너무 과장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외국 학생들 경우에는 그냥 한 명씩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기 영화나 그런 감염 관련 영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좀 기침하면 이제 예민해지고 궁금하지 마세요. 네, 식당을 금지. 중국 사람이 금지예요. 근데 이해했어요. 대만도 중국말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대만 사람도 중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중국어 했을 때 옆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
그 기분 좀 나빴어요. 네. 因为每个人都要戴着口罩，就是上课气氛会比较没有生气，比较不活泼一点。然后因为大家都在讨论这个病啊，然后也不确定下学期有没有办法，就是准时的开学，或者是会不会放假，所以大家其实都有点担心这样子。我们就是在地铁上走的时候，然后一群韩国人看到我们在讲中文。 就看了一下，然后就赶快跑走了。对对对，就好像觉得，哦，是中国人，可能有病毒这样子。但我们是其实从台湾来的这样子。嗯。有点心情不好。对，嗯。저희 나라는 이렇게 태원도 하고 5천만 명 중에 20몇 명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에 너무 몰입돼서. 제할 것 놓치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학교 측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면 그 중국인 유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인데 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중국 산다는 것만으로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그냥 지금 이대로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격리하는 게 맞는데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